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은영입니다. 네, 아, 모처럼 포근한 주말입니다. 아, 날이 많이 풀려서 그런지 외출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그냥 집에 있었어요, 오늘. 푹 쉬셨어요? 바빴어요. 뭐하느라고 바빴어요, 집에서? 날이 풀리면 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유, 주부가 아니라서 모르겠구나. 뭔데요? 날이 풀리면요. 네. 이불 빨래도 해야 되고, 커튼도 해야 되고. 설명절 지났으니까 냉장고도 청소해야 되고 우리 강아지 목욕도 시키고 아이고. 틈틈이 또 강의 준비도 하고 그러셨구나. 뭐, 예, 그래서 바빴구나. 예. 주부 습진 생겼어요 손에. 어머, 고무장갑 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그 힘든 일들을 네, 사실 네. 기분 좋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시네요. 뭐예요? 알려드려요? 네네. 아니 혼자 하지 말고 네. 예쁜 여성분 집에 같이 있으면 그냥 사이좋게 나눠서 할 수도 있고 힘도 덜 들고 얼마나 좋아요. 저한테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왜요? 어머 됐거든요. 아유,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자, 박태원 아나운서 됐어요. 예, 축하드리죠. 예, 예. 네. 아, 너무 웃기셨어요. 좁습니다. 네, 집안이 좁은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은 좁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우리 K-POP 열풍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 3탄인데요. 뉴욕에 불고 있는 K-POP 열풍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번 한 주 연예가에서 가장 많은 클릭을 기록한 핫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금주의 연예가 핫클릭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연예가 핫클릭입니다. 원더걸스가 연애돌이 되는 걸까요? 이번엔 소희양과 2AM의 스롱 씨의 연애 소식입니다. 사실일까요? 공인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 진짜요? 이 순간 누구보다 기뻐하는 멤버가 있었으니 그리고 두 달 후 소희 양이 열애설에 휩싸입니다. 지난 8일 저녁이죠. 한 매체에 만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소희 씨랑 스롱 씨랑 좀 약간 만난다는 이야기가 사실 좀 퍼져 있었던 상태였고 저희도 이제 여러 경로로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좀 만나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취재를 시작했고요. 매체에 따르면 최대한 노출을 피하는 옷차림으로 소속사 인근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 스롱 씨가 소희 양을 데려다주는 모습 공개됩니다. 2006년 소속사 연습생으로 인연을 맺은 두 사람. 4년 전 연예가 중계 카메라에서도 다정한 모습을 보여줬죠. 저는 원인들하고 좀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시간을 새벽 1시에서 3시. 이런 사이에 좀 움직이는 그런 약간 독특한 그런 점만 좀 있었죠. 다정한 남자 스롱 씨 평소에도 소희 양과 친한 사이였다는데요. 기사가 보도된 후 인터넷에서는 네티즌들의 목격담이 올라와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소속사 커플이 탄생하는 걸까요? 연애가 아니다라고 입장이 발표가 된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빨리 돌아와서 직접 얘기해 주세요. 연예계 대표 인꼬부부 손창민 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지난 1991년 백년 계약을 맺고 온 국민의 축하 속에 웨딩마치를 올렸던 두 사람. 그동안 슬하의 두 자녀를 두고 대한민국 대표 연예계 인꼬부부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어제였죠? 손창민 씨 부부가 이혼을 협의 중이라는 기사가 나기도 했습니다. 오보이고요. 지금 그냥 단순하게 그냥 별거 상태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됐고요. 지금 이혼을 준비하거나 뭐 법적 절차를 밟거나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소속사에 따르면요. 부인 이 씨와 오래전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이 소식에 오해가 생겨 이혼 소식으로 번지게 된 거라고 하네요. 전혀 없고요. 부부 사이에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안 맞는 일도 생길 수 있을 텐데 뭐 사소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그 어떤 성격적인 문제로 그 외에 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딸들이 아버지 일 때문에 상처받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였던 손창민 씨. 예전처럼 화목한 모습을 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친구들은 다 학부모예요. 아, 빨리 해야죠. 아빠가 되고 싶었던 그에게 경사가 생겼습니다. 연예계 최초 새 쌍둥이의 아빠가 된다는 소식입니다. 본인이 엄청 기다렸던 순간이시기